KB 수수비 모음 이제는 딱 12시간 남았네요. 12시간.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 지금은 6시인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딱 12시간 남았어요. 어떤 게요? KB 손해보험 두주기 수수비 모험 다빈도지라 판매 종료가 오후 6시까지 판매가 되니까 딱 12시간 남았다는 거죠. 지금 6시인데 지금 차는 별로 안 막히고 있네요. 네, 미리 일찍 나왔어요. 아, 주말에도 많은 분들이 정말 전화 많이 주셨고, 오늘 월요일이긴 한데 주말에 회사 출근하고 저뿐만 아니고 저희 실장님들도 다 나와가지고 정말 고생했어요. 네, 그래서 월요일이긴 한데 주말에도 뭐 일 나와서 별로 월요일 같지가 않아요. 주말에 쉰 적이 없으니까. 네, 아, 뭐 토요일날 제가 수요일 목요일 된 것 같아요. 토요일날 요일날 또 빡세게 일해가지고, 그래서 그 에너지가 원래 주말에 쉬고 월요일날 또 활기차게 에너지를 딱 스트레스 다 풀고 푹 쉬고 나서 이렇게 월요일날 힘차게 딱 일을 하잖아요. 근데 뭐 주말도 일하다 보니까 지금 이 뭐 다크서클 보이세요 이게 지금? 네. 아, 뭐 피부가 뭐 좋아 보이는지 안 좋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빡세게 일했습니다. 아무튼 네. 일한 만큼 솔직히 기분도 좋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 또 이렇게 정보 알려드리고, 또 생각 의외로 이게 수수비 보험이 가성비가 좋고 제가 많이 홍보해드렸지만 이렇게 많이 연락 올 줄 몰랐어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시장님들도 뭐 평달 대비 한 3배 정도 뭐 계약도 많이 했고 또 업무량도 증가했는데, 12월 말날 일단 한 이슈가 있잖아요. 대망의 그 무해지 보험이 없어지면서 이제 절판도 되고, 또 많은 설계사분들도 그렇고 또 어떤 분들은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 그러면서 뭐 광고하고 다니는데, 일단 12월 말자로 판매 종료가 된 건 맞아요. 내년부터는 뭐 저해지 보험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뭐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아직까지 뭐 데이터는 없어요. 그런데 무해지 보험이 없어지면 당연히 보험료가 소폭 인상이 되겠죠. 그래서 12월 말 전에 또 엄청 바쁠 건데, 지금 12월 7일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어저께도 저희 실장님들이랑 밥 먹으면서 얘기한 게, 아, 12월 중순 된 것 같다고. 지금도 이게 바쁜데, 말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집에 못 가고, 막구락구침대 사다가, 이제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힘들면서도 너무 기분 좋고요. 네, 근데, 다빈도 질환 수술비 KB 손해보험, 네. 많은 분들이 어저께도 연락 주셨어요. 과연 메리츠랑, 그 다음에, DB 손해보험보다 뭐가 좋은지. 근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항상 얘기했다시피 수수비 보험은 솔직히 거기서 거기에요. 보장 내용은 거기서 거긴데, 일단은 DB나 메리츠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좀 비싸요. 연기 조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가 좀 비싼데, KB 손해보험은 메리츠나 아니면 DB 손해보험보다 1, 2만원 정도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그리고 두 줄기라고 해서 K112대 수수비와 그리고 또 하나죠, 20대 수수비 중복해서 보장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112대 수수비가 두 배로 보장 금액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그 말 했거든요. 종수수비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112대와 그리고 21대가 더 좋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종수수비는 기존의 종신보험의 생명보험 아니면 건강보험에 많이 가입되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손해보험 쪽에서 가입할 때 질병수수비와 종수수비를 설계사분들이 많이 추천을 해드렸고, 또한 뭐 보험료 대비 이제 보장 내용이 좋기 때문에 종수수비를 많이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1대랑 112대가 더 좋다는 거죠. 21대랑 121대도 관열 비관열 구분 없고요. 그리고 저는 포커스는 그건 것 같아요. 종수수비는 1종 2종에서 보장 혜택을 가장 많이 보거든요. 물론 3종, 4종, 5종도 뭐 중대질병 걸렸을 때 많은 혜택을 보긴 하지만, 1종과 2종의 보장금액이 좀 20만원 1종, 그리고 2종은 50만원 보장되거든요. 여기에 거의 혜택이 많이 좀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112대도 1종, 2종 부분은 100만원 혹은 150만원, 200만원 보장이 되기 때문에 종수수비에서 1, 2종 얼마 안 되는 금액보다는 차라리 112대 혹은 플러스 알파로 두 주기 21대 수수비를 중복해서 보장을 받는 게 보험료도 좀 더 저렴하고 종수수비보다는, 그리고 내용 면에서도 보장 금액 면에서도 더 알차다는 거죠. 그래서 여력이 되신다면 질병수수비, 종수수비, 112대,
그 다음에 20일 때 중복해서 보장을 중복해서 가입하시면 뭐 40세 비갱신용을 하시면 한 4만원 정도 나올 거예요. 50대는 한 5만원 정도. 물론 갱신용 하면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더 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면 뭐 3만원, 2-3만원대 원하시면 20일대랑 그 다음에 112대만 넣으셔도 아무래도 보장 내용 가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일단은 종수수비를 가입하려면 질병수수비에 넣어야 돼서, 질병수수비 니즈가 있는 사람들은 누적해서 100만원까지죠. 생명보험 손해, 뭐 생명보험은 질병수수비가 없으니까 손해보험 합산해서 딱 100만원까지만 돼요. 100만원 이상은 가입을 못하거든요. 질병수수비가 없으면 종수수비가 따로 가입이 안 돼요. 그런데 112대와 21대 수수비는 의무적으로 질병수수비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수수비에 대해서 니즈가 있는 사람들은 질병수수비 손해보험 합산해서 100만원 다 가입됐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요. 112대와 21대에 넣으려면 질병수수비 의무적으로 넣어야 돼요? 아니요, 안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질병수수비 없어도 저렴하게 112대와 21대 수수비를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시 반 정도 됐는데 회사 가면 8시 되고 뭐 이렇게 뭐 상담하고, 그리고 저희 PD님 이거 편집해서 주면은 한 9시 10시 정도에 업데이트가 될 것 같은데 뭐 그때 전에 빨리 연락 주시고요. 저도 PD한테 빨리 오늘 영상 업로드 해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6시에 이제 마감이 되니까요. 그래서 112대와 121대는 일단은 그 뭐야 질병수습이 넣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은 KB손해보험이 일단 보험료가 저렴하고 오늘 이후로 이제 가입이 안 되잖아요. 이제 6시까지니까 청약서는 6시까지예요. 수납은 내일까지 하셔도 되는데 일단 모든 심사가 6시까지 완료가 돼야 된다는 거. 근데 저는 수수비 보험 KB 것도 그렇고 DB 것도 그렇고 판매하면서 좀 불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수수비 보험은 물론 정해진 약관에 의해서 정액 보상이 되는 건 맞는데, 아 일단은 지금 요즘에 보험회사가 보험 영업을 하기 위해서 상품을 많이 변동시키고, 예전에 3개월마다 예 약관이 개정되고 상품 내용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한 달 아니 보름 만에 약관이 바뀌고 뭐 축소되고 추가하고 막 이렇게 돼서, 뭐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하고 가입을 시키면 돼요. 근데 나중에 보험 청구할 때 일단 수요와 공급이 있잖아요. 공급을 일단은 신계약은 계속 받아들이는데 나중에 보험 청구할 때 보상과 직원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면 정말 아침에 접수하면 밤에 보험이 지급되는데 요즘에는 하도 보험 청구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틀 아니면 3일 정도 걸려요. 물론 소액은 당일만 해도 지급이 되지만. 그리고 약관이 매월 아니면 2-3개월마다 바뀌는데 이거를 보상과 직원들이, 얼마나 베테랑 직원들도 있겠지만 거의 다 뭐 아르바이트생이나 외주를 많이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KB나 M사에 가입을 했으면 보상과 직원이 뭐 정식 직원도 있지만 자잘한 질병이나 아니면은 뭐 손해상사 파견해서 보상과 직원, 뭐 자잘한 거는 거의 다 뭐 따로 외주를 줘요. 이렇게 서브웨이도 그렇지만 따로 협력업체를 두죠. 근데 그 협력업체가 얼마나 전문가스럽게 약관을 꿰뚫어 알까. 왜냐면 매월 바뀌고 매달, 그리고 뭐 한 분기에 이제 1년이면 4분기잖아요. 그렇게 약관이 바뀌는데 그거를 얘들이 숙지를 하고 있을까? 왜냐면은 보험 청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가입한 사람들 보장 내용과 다음 달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보장 내용이 틀리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고객이 아니면 당사자가 아니면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무턱대고 보험회사에 보험 청구하면, 아 내가 뭐 보험한테 잘 가입되어 있는데 보험 청구하면 뭐 한 150만원 나오겠다 이렇게 아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냥 알맞게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요, 거의 대부분 열에 7명은 보험 지급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고객들한테 제가 물어보죠. 고객님 보험 청구인데 이거 혹시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아니요, 맞게 나오겠죠. 근데 거의 다 알맞게 안 나오고요, 거의 다 잘못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 가입한 모든 사람들 보험 청구할 때 거의 다 제가 접수를 해주거든요. 아니면 가입하고 나서 보험 청구할 때 이제 보험왕님 저 자궁운종 수술할 건데 얼마 나와요? 그러면은 제가 예상 112대 얼마, 21대 얼마, 질병수술비 얼마, 종수술비도 얼마, 총 한 뭐 230만원, 250만원 나올 것 같아요, 이러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러면 그걸 그 예상되는 보험금 금액을 숙지를 하고 나서 나중에 보험금 지급받을 때 더 나오거나 딱 맞게 나오면 좋죠. 근데 덜 나오면
보상과 직원한테 전화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나와요 이러고 싸워서 아니면은 꼭 굳이 안 싸우더라도 저는 250만 원 나와야 되는데 왜 200만 밖에 안 나와요? 여기서 더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죄송해요 깜빡했어요 거의 다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50만 원 더 지급 나중에 추가적으로 지급해줘요. 근데 이런 걸 고객분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가입했을 때 그냥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그렇게 나오겠지. 근데 수수비 모음이나 수수비 특약이나 종수수비 112대 21대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전문가 아니면은 일반 설계사들이나 아니면은 고객분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부위에서 얼마큼 지급되고 뭐 관열이든 비관열이든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제가 왜 해드리냐면 수수비 보험만큼은 정말 제대로 아는 전문가스러운 저 보험왕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말고도 잘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잘 알고 전문가스러운 정말 그런 사람한테 가입을 하셔야 나중에 보험금 청구했을 때도 제대로 알맞게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인지 아시겠죠? 보험 가입할 때만 어느 정도 인지하고 제대로 가입된 것 같은데 보험 청구할 때는 그때도 꼼꼼히 약관을 볼까요? 안 봐요. 시간도 없고 귀찮아서. 대부분 고객분들, 전문들이 좀 아쉬워요. 가입할 때는 꼼꼼히 보면서 나중에 시간 지나면 보험 청구할 때 귀찮으니까 청구해서 그냥 알맞게 나왔겠지. 그렇게도 그냥 막연하게 귀찮으니까 본인이 귀찮으니까 그러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저한테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한번 더 언지를 해드리고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얼마큼 나오겠다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더 나오진 않아요. 덜 나왔으면 덜 나왔지. 이게 팩트예요. 그럴 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꼭 알려드릴게요. 문제인지 아시겠죠? 자, 두 주기 수수비 보험 이제 오후 6시까지니까 얼리 연락 주시고요. 내용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됐죠? 꼭꼭 부탁드릴게요. 항상 초심을 잊지 않고 가입보다는 나중에 사후 관리에 신경 쓰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